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밸런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빠진 거 채우고, 그 다음 디테일 올리고, 그 다음 밸런스 조정하고, 요런 작업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와는 반대로 그냥 시청하는 시간이 주가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방에 뿅 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나서는 계속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건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첫 시도 때 원하는 느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시도 때 자기 생각이랑 좀 다르게 나오면 계속 조금 트라이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일단 저장을 해놓고 다음날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또 저장해놓고 다음날, 그게 아니면 저장해놓고 한 일주일 후에 열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시도만에 이상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과정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밸런스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수정해주고 빠진 부분은 채워주고 뭐 이런 작업이 주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델 잘 수정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프로분들의 차이는 이 수정하는 경험이 많이 쌓여서 얼마나 짧은 사이에 완성을 시키냐의 차이지 좋은 걸 만드냐 못 만드냐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